네, 좋은 아침 겸 점심입니다. 어제 거의 9시간, 8시간 잤습니다. 편집을 안 했다는 얘기죠. 어제 영상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점심 미팅을 마치고 바로 편집을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어쨌든 지난 며칠간의 그 피로 누적을 약간 해소하고 지금 약간 맑은 뇌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수리라는 그 복사기로 인쇄된 광고지인데요. 레이아웃과 밑에 픽토그램으로 표현한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저 회사를 광고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위에 알아보기 쉬운 아이폰 수리,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잘 보시면 리페어, 파츠, 워터 데미지, 배터리 리플레이스먼트. 네,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픽토그램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써 있어서 아마 이 동네 외국인 아이폰 유저들도 충분히 쉽게 이해해서 저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되게 명쾌하게 픽토그램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인상적입니다. 누가 디자인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아침마다 되게 야, 점점 나의 일상 다 알고 있잖아. 데이트하듯이, 그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네, 저희는 금하로라는 식당에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아, 신발 벗는 데구나. 아, 아니구나. 안 벗어도 되구나. 아, 이게 많이 들어. 되게 잘 되는 회사. 저희는 더 작은 회사. 사업이고요. 홍보대사 미촉하고 뭐 캠페인 성공 제작한다든지. 이 써니 아일랜드가 좀 뭐 딱 1차적으로는 뭐 해가 지지 않는서 지금 이제 뭐 푸드트럭 브랜딩까지 저희가 하고 똑같죠 지금. 예, 이런 것도 이제 CGV에서 보고 이제 네. 계속 CGV 연관도 하고 그 월간 디자인에서 잘된 분야별로 잘된 작품들을 디자인 영감이라고 해서 뽑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좀. 김치버스는 조기와 숙박이 가능하도록 개조가 되어 있으며 시즌 1, 투어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소니 아일랜드에서 진행하는 약간 다양한 예. 그래픽 디자인들입니다. 지금 불법 탈출기. 예. 이런 것들은 그린피스와 함께한 작업이고요. 예. 집안 안전에 대한 이런 포스터들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 안녕히 계세요. 조만간 또 봅시다. 네, 안녕히 계세요. 미래소년이요, 그냥. 아, 반갑게. 디자이너를 너무 만나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2000년도 중반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디자이너가 0명일 때가 있었습니다. 갈증들, 디자이너가 제 시각적인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어려웠던 시절에 지금 아까 보셨던 써니 아일랜드 심준우 대표를 만나 저 나이도 동갑이고요. 그래서 네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디자인에 대한 도움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준우에게 소개시켜주면 또 더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써니 아일랜드에 왔습니다. 네, 가정집처럼 생긴 카페인데요.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앞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니 좀 카페의 철학을 느낄 수 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커피는 맛있는지 작업하기 좋은지 걸려고 합니다. 라떼, 호박 라떼, 따뜻한 거 하나씩.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담작은 도서관 사서 전부용이라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도서관에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주신 옷걸이 독서대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연락을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도서관에서 방학 때마다 난 이만큼 읽을 거예요 라는 이름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 선생님과 함께 이번 소감 나눈 시간에 옷걸이 독서대 만들기를 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방학 때만이라도 책 읽기에 도전한 분들과 나만의 독서대 만들기 그리고 서로 읽은 책을 이야기 나누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일정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부용 드림. 안녕하세요. 염지용입니다. 물어보셨던 것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옷걸이와 벤치 들고 와서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들러서 책도 읽고 아래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옷걸이 독서대도 만들어서 살짝 놓아드리고 왔었는데 사실 그때 꼭 한번 연락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현실이 되었네요. 신기하고 기쁩니다. 그럼 곧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편하게 전화로 주셔도 좋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오면 담작은 도서관의 옥상에서 책 읽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염지용 드림. 네, 방금 저기 You Are Here라는 카페에서 차를 한잔 마시고 지금 이제 홍대 정문 쪽에 있는 EX헤드는 제 친구의 소개로 저 영국에 있을 때 왔던 헤어 디자이너 형님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네, 정말 프로 중에 프로 헤어 디자이너죠. 제 머리도 한 번 잘라주셨습니다. 강아지 보세요. 네, 저 영국에 있던 마지막 시기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형도 힘들었던 시기에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제가 관광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술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네, 오늘 성격 급한 형님과 갈 곳은 뭐 향미? 네, 돈가스 먹으러 갑니다. 믹스 하나고요. 네, 뭐 시켜줄까? 같이 시켜? 네, 네, 시켜주세요. 근데 렌즈 세게 이게 되게 진짜 저 SM 한 번 오랜만에 찍어봐가지고 맨날 잘 때마다 고민하지. 아, 씨, 뭘 할까? 지금도 안 그래? 아, 뭘 만들지? 뭘 표현하지? 막 이런 거. 아, 먹자. 고맙습니다. 아, 또 형이 오랜만에 뵈니까 좋습니다. 그러게 아주 세상을 혁신해 가자고. 네, 세상을 네, 바꿔봅시다. 저 금강동으로. 변신! 아, 변신하죠. 머리가 망가지는 게 흠이야.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났습니다. 오늘은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점심때는 저를 늘 도와주는 제 디자이너 친구를 또 다른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될지도 모르는 분을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동영상 편집을 하고 저녁에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늘 힘이 돼주는 또 아, 그 형 역시도 제가 또 좋은 클라이언트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거든요. 뭐 클라이언트라기보다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죠. 그래서 에너지를 채워주는 사람, 또 제가 에너지를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오늘은 진짜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런 관계들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어디 계세요? 바로 독바위역입니다.